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여자 축구도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많은 이벤트들을 준비했는데요. 현대제철 2022 WK리그 서울시청과 경주한수원의 시즌 7라운드 맞대결 지금부터 중계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오늘은 특별 해설위원 모셔봤는데요. WK리그 전 여자 축구 선수이자 유튜버 나라올라 이나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 여자 축구를 또 잘 아시는 입장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선수 때와 다르게 해설 자리에 서게 되니까 기분이 색다르고 떨리네요.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어린이날인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 WK리그 이곳 서울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에서도 많은 걸 준비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홈 경기인 서울시청 경기에는 선수 애장품 추첨도 있더라고요. 경기 끝까지 관람하시면서 선수들의 애장품 득템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앞서 두 팀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서울시청 3-4-1-2의 포메이션, 류지수 골키퍼 장윤서, 심서연, 김미연 선수가 수비를 보고요. 미드필더 김윤솔, 이하림, 이수빈, 서현숙, 앞선에 김소희 선수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최전방 투톱 한채린과 유영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서울시청은 한 명 빼고 지난 경기와 동일합니다. 지난 4라운드에 이어서 서현숙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경주한수원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김도현 골키퍼, 수비 라인에 이은지, 정영아, 이세진, 서아리 선수가 나섭니다. 미드필더는 나희, 여민지, 아스나, 김상은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요. 역시나 최전방 투톱 박예은 선수와 서지현 선수가 나섭니다. 네, 여민지 선수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 경주한수원, 화면 오른쪽 남색 유니폼의 홈팀 서울시청입니다. 이런 선수들은 수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번에 길게 띄워졌고요. 자, 지금은 잘 열어줬습니다. 김소희. 김소희. 약간 지연됐는데요. 네, 다시. 자, 아스루 패스, 기습 패스. 잘 넣어줬습니다. 크로스. 김도현. 오, 방금 같은 경우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방금 발 밑에 주는 게 아니라 뛰는 그 차이로 수루 패스를 그렇죠. 굉장히 잘 찔러 넣어줬거든요. 야, 한채린 선수의 센스 있는 크로스 골을 굉장히 예쁘게 차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한 번에 넣어줬고요. 네, 지금은 아직 있습니다. 살았어요. 자, 아직 볼이 있는데요. 여민지! 살짝 빗나갑니다. 야, 여민지 선수가 약간 빗맞았어요. 네, 방금은 살짝 아웃프런트 쪽으로 맞으면서 공이 바깥쪽으로 빗나갔는데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어요. 네. 자, 위원님께서 이제 여민지 선수 칭찬을 해주자마자 네. 자, 세컨볼 집중력을 보여줬고요. 네. 자, 먼 거리 때려봤는데 살짝 빗나갔어요. 네. 자, 잘 붙여줬습니다만 수비가 먼저 맞춰냈고요. 비어있어요. 자, 뒤쪽으로 서현숙 다시 빼줍니다.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앞서나갑니다. 서울시청. 야, 김소희 선수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도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방금 전에 김소희 선수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바로 크로스 올라오는 것을 헤더로 아주 멋진 골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정말 벼락 같은 크로스가 왔고요. 한 번에 해결해주는 김소희 선수네요. 아주 깔끔한 슈팅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홈팬 여러분께 박수까지 쳐주는 모습. 자, 김소희 선수 폼이 좋은데요. 네, 굉장히 몸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아, 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서울 입장에선 더욱더 의미가 깊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경기 이제 전쟁 예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쟁 선포죠. 뭐 그렇죠. 이제 시작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골이 일찍 터지니까 굉장히 보는 맛이 나죠. 보는 맛. 야. 계속 갑니다. 네, 여민지 살짝 빼줬고요. 야, 빈 나희를 잡았습니다. 다이렉트 슛 정면입니다. 이렇게 온 패스를 또 논스톱으로 때리는 나희 선수. 전 사실 한번 잡고 들어가면서 크로스로 줄 거라고 네. 했는데 저걸 논스톱으로 또 빠르게 슈팅으로 연결하는 나이였습니다. 일단 여민지 박예은을 거쳐가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맞아요. 이미 몰고 올라옵니다. 자, 왼쪽 김은솔 다이렉트 네, 크로스. 한 번에 올려서 잘 올려줬어요. 자, 헤딩 지금은 네,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청이 전반 초반부터 계속 사이드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헤딩 슛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방금 크로스를 올렸던 김은솔 선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은솔 선수가 굉장히 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조금만 차분하게 플레이를 패스워크로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좋은 플레이. 자, 지금도 날카로운 패스 네. 여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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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여민지! 독점골! 네. 야, 역시나 원샷 원킬이네요. 원샷 원킬이었어요. 아주 깔끔한 슈팅이었습니다. 이 여민지 선수 터치와 볼차는 플레이가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한 선수거든요. 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골까지 연결시키는 여민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뒷공간 돌파 하나만큼은 여민지 선수 시그니처인 김소희 선수의 헤더골. 자, 그리고 지금 터졌던 자, 여민지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득점으로 현재 스코어 1-1 균형을 맞췄습니다. 네, 두 골 다 굉장히 깔끔하고 멋진 슛이 나왔어요. 네. 박예은. 이게 축구가 또 골을 넣고 5분, 먹고 5분, 끝나기 시작 전 5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명대사죠. 네. 이때 긴장하고 방심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약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끊어내는 경주한 소원. 네, 골 살았고요. 자,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파울을 얻어내는 여민지 선수였습니다. 자, 여민지 선수의 오늘 경기력. 네,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비었어요. 김상은! 네. 김상은! 정면! 야, 네, 김상은! 김상은 선수 반대 골 퍼스트 보고 강하게 슈팅 때려봤는데 아쉽게 막힌 장면이었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이 저희가 약간 방심한 틈을 타서 아스나 선수가 기습적으로 뿌려줬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 틈을 타. 네, 주고 들어가죠. 아, 비었습니다. 서아리 크로스 올려줬고 네, 그대로 올라갑니다. 네. 아직 있어요. 다시 크로스. 네, 다시 수비. 아, 스컴볼. 자, 슈팅 굴절. 네. 자, 넘어지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민지. 네, 방금 거의 뭐 쓰리 콤보로 슈팅 때려봤는데 굉장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경주한 선수도 굉장히 매섭게 계속 골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조직력이 굉장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주한 선수의 공격 라인들이 굉장히 스피드도 그 노림수가 먹히게 될지 띄워졌습니다. 헤더. 자, 떨어지는 건 김은솔이 뿌려주고 이수빈 넣어줍니다. 아, 서아리 나이스 커팅. 세컨볼 높게 떴습니다. 네. 아, 한채린 선수가 한번 마음놓고 때려봤어요. 서울시청도 굉장히 매섭게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경주한 선수의 수비진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굉장히 뒷공간을 주지 않으면서 끝까지 악착같은 수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넣어줬고 아, 이 상대가 약간 됐지만, 실수했을 네. 때 그대로 때려버리거든요. 네. 아, 01년생이네요. 네. 01년생. 네. 앞자리가 다르군요. 그렇죠. 네. 자, 일단 경기는 이어지고 있고요. 자, 센터 쪽에서 여민지. 네, 아, 세시드 네, 패스 김상현 네, 높게 떴습니다. 네, 방금 같은 장면에서는 여민지 선수가 굉장히 센스 있게 공을 올려주면서 잘 넣어줬는데 네. 이 김상현 선수가 힘이 잔뜩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아쉽게 힘이 들어와서 공이 위로 높게 뜬 장면이었어요. 네. 아,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네, 하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주고 있는 경주한 수원 동점골 이후에 거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주한 수원의 공격 라인을 보시면 나희, 여민지, 그리고 김상은, 서지현 이 선수들이 굉장히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전은 종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네요. 네, 그만큼 꿀잼 경기가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가볍게 띄워줬습니다. 나희!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나희 확실히 경주한 선수 공격진은 계속 자신 있게 슈팅을 과감하게 때려야 두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7라운드 서울시청과 경주한 수원의 맞대결. 전반전에서는 사이좋게 한 골씩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전의 시작부터 굉장한 치열한 경기 보여주면서 아주 꿀잼 경기를 네. 보여준 양 팀이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이나라 해설이 말한 것처럼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몰랐어요. 네, 정말 저는 이 45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재밌게 경기를 보다 보니까 지금 양쪽에 관중석이 꽉 찼는데 네. 관중분
분들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보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장면이 또 많이 나오고 꿀잼 경기가 나와야지 또 관중분 여러분께서는 다시 찾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자 축구의 매력을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다음 경기에 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두 팀의 치열한 전반전 함께 했었는데요. 잠시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 경주 한수원입니다. 다시 서아리게. 아, 패스 좋아요. 좋아요. 크로스. 야, 붙여줬습니다. 크로스. 수비 헤더. 자, 세컨볼 네, 나희에게 나희. 떨어집니다. 나희! 골대! 머리를 다시 한번 감싸줍니다. 네, 방금 슈팅 굉장히 잘 때렸거든요. 네. 아, 일단 이 서아리가 잘 열어줬어요. 네. 흘린 볼을 나희가 한번 잡고 수비의 그 밀림을 이겨내고 슈팅까지 잘 만들어냈지만 약간의 운도 따르면서 어쨌든 지금 스코어 동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 지금도 잘 넣어줬는데요. 자, 지금 기회입니다만 높게 떴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그러게 말이죠. 네. 다른 얘기할까 싶을 때 아주 바로 또 좋은 슈팅 장면이 네. 자, 지금도 위협적인 투입이 있었고요. 네. 야, 이걸 또 한채린 선수가 또 자신 있는 각도였고 쪽에서 이거 가져갈 네, 수 있나요? 잘까요? 어렵게 버텨내고 있는데요. 네. 아, 네. 아직 네, 있습니다. 네, 네, 클리어링 해냈습니다. 아직 있고요, 서아리. 자, 그대로 슛! 막힙니다. 좋아요. 방금 같은 장면에도 서아리 선수 저 자리에서 아주 과감하게 슈팅 때려주는 장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류지수도 안정감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고요. 네. 자, 김진희 선수가 후반전 들어와서 자, 오른쪽 풀백을 봐주고 있고요. 김진희 선수도 창녕에 있던 선수인데 그렇죠. 1대1에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네. 웬만해선 강유미 네, 돌아갑니다. 자, 잘 빠져나왔어요. 열렸어요. 여민지 열렸습니다. 좋아요. 여민지 네, 비었고요. 자, 크로스 걸렸습니다. 다시 해도 야, 빗나갔습니다. 네. 하지만 여민지 선수의 존재감은 후반전에도 빛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가볍고 좋은 몸놀림으로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여민지 선수예요. 네, 사실 이 날씨에서 60분 내내 저렇게 뛰어다니면 좀 에너지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런 거. 아, 정말 엄청난 선수. 이 친구를 챙기고 이 친구와 대화를 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예. 슈팅 기회인데요. 오, 자, 기회예요. 막아냅니다. 예. 슈퍼세이버 류지수. 아, 방금 같은 내 볼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어요. 네, 서아리 올라오고 있고요. 자, 육탄 방어하고 있는 서현숙. 일단 걷어냈습니다. 네. 방금 전의 상황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어요. 네. 꼭 빠지고 이게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고 슈팅까지. 네. 하지만 또 유진이 골키퍼가 잘 막아내는 그런 아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거의 골이었거든요. 네, 와, 이 가까운 이걸, 거리에서 막아냅니다. 네, 이거를 막아내는. 나희 버텨줬고 돌려줍니다. 김상은. 자, 오른쪽 좋아요. 잘 받고요. 강유미. 자, 강유미 선수 발재간 부려봅니다. 네. 아, 좋아요. 자, 뒤쪽에 박예은 슈팅 기회. 오, 퍼칭. 류지수. 박예현 선수 방금 같은 경우도 논스톱으로 때린 슈팅 아주 좋았는데 네. 이걸 또 류지수 선수가 또 아주 멋있게 막아냅니다. 일단 강유미 선수가 확실히 잘 흔들어 놓네요. 네, 확실히 강유미 선수는 유연하기도 하고 드리블 플레이나 이런 플레이가 자 지금 네. 자, 이세진 선수가 또 영리하게 지켜냈고요. 네, 맞아요. 자, 한채린 자, 먼 거리. 자, 지금은 김동현 골키퍼가 약간 나온 것을 보고 때려봤습니다. 네, 맞아요. 먼 거리에서도 킥과 슈팅을 할 만큼 한채린 선수도 왼발이 위협적인 선수거든요. 그렇죠. 한번 과감하게 맞고요. 강유미 선수 움직임 오늘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가볍고 연결도 좋습니다. 자, 네. 잘 빠졌어요. 네. 김상은. 김상은. 자, 김상은 이겨냈습니다. 골! 역전골! 넘버트 김상은! 결국에는 김상은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 날리더니 네. 경우에는 아주 시원하게
날려주는 김상훈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접어놓는 동작이 좋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침착하게 코스를 보고 때려넣는 마무리까지 완벽한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상훈 선수 이렇게 되면 또 팀 내 최다 득점으로 올라가네요. 네, 굉장한 멋진 슈팅이 나왔어요. 자, 리그 4호 골 역전골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넣지 못한 슈팅들을 다 까맣게 잊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여기 보세요. 접고 나서 야, 깔끔한 왼발 슈팅. 또 이제 왼발로까지 네,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어요. 네. 같은 슈팅은 아무리 알아도 막을 수 없는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김상은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양발을 자유자재. 그렇습니다. 자, 측면에서 나희 쪽. 나희는 1대1의 자신감이 있는 선수인데요. 자, 네, 김진희. 크로스까지. 자, 떨어졌고요. 김상은. 때렸습니다. 지금은 서현숙이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김상은 선수 공중볼을 과감하게 때려봤습니다. 이미 득점을 맛본 상황에서 그렇죠. 자신감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때리다 보면 결국 골까지 연결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희와 이 김진희의 호흡도 좋았습니다. 네, 과감하게 여기서 왼발로 때려봤지만 안으로 뛰어들어갔고요. 네, 맞습니다. 자, 앞선 절호의 찬스였는데 네. 야, 이거를 네, 김도현 선수가 네. 반응을 했... 자, 1대1 자신이 있거든요. 네, 좋아요. 흔드는 플레이가 굉장히 야, 좋아요. 가볍죠. 네. 자, 돌아 들어온 김진희와 약간 눈이 맞았는데 뒤쪽 선택 여민지. 네,습니다. 여민지. 자, 수비 두 명 사이. 자,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박예현 뛰어졌고요. 네. 나희 터닝 슛. 네. 높게 떴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슈팅까지 마무리해 주는 건 공격 입장에선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패스를 돌리다가 뺏기는 것보다는 끝까지 마무리 지어주는 게 네, 이렇게 두 팀의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서울시청과 경주한수원의 7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자, 경주한수원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전반부터 굉장히 서로 뜨겁고 치열한 경기 보여줬는데 네. 양 팀 다 너무나도 잘 싸워줬고 또 관중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경기, 멋진 경기, 재밌는 경기 보여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관중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저 이런 또 새로운 조합을 보면서 네. 잘 즐기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네. 네, 너무 즐겁고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게 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중들이 또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슈팅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관중분들이 찾아뵙게도 참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